그는 지난 시간 심판날에 담대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심판날에 두려움 없이 담대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고 하였는데요. 그게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심판의 날에 담대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주님 앞에 설 날을 손꼽아 기다릴 텐데 어떻게 죽음의 날이 두렵고 심판의 날이 두려울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수고했다, 힘들었지 라고 하시며 눈물 닦아주시는 날인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오히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심판의 날을 두려워한다면 그것은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처럼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하고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반증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죽음을 앞에 둔 수없이 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모습 속에는요 그 두려움을 찾아볼 수 없었음을,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담대하였음을, 그렇게 사자굴 속에도, 풀무불 속에도, 또 죽음의 위협 속에도, 순교의 현장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시면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 지난주 말씀과 관련이 있는데요. 주님 앞에 설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3절에서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라고 말씀하는데요, 여호와의 산과 그의 거룩한 곳이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여호와의 산이라고 하면 표면적으로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시내산 을 지칭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시온산과 시내산과 시온산 두 산이 같은 산일까요? 아닙니다. 다른 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 산을 모두 여호와의 산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두 산에서 모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곳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모든 곳 또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모든 곳을 의미하겠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에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며 그 임재를 경험하는 자일 테니, 먼저 좁은 의미로는 주님께 예배를 드릴 자 또는 예배 중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라고 할 수 있겠으나 궁극적인 의미로는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자, 영원히 주님과 함께할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요, 말이래 여호와의 산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이래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주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인데요,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문장 그대로 받아들여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문장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말이래 주님 오실 때에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든 신앙인들이 어느 한 곳에 모여야 되는데 그게 바로 예루살렘의 시온산입니다. 근데 여호와의 전, 즉 제2성전이 무너진 뒤로는
아직 예루살렘 시온산에 제3성전이 생기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주님 오실 날이 멀었다라고 주장하는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믿는 목회자들과 신앙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주님 오실 때가 아직은 가깝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임재가요 어느 한 곳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성전도 더 이상 장소와 공간에 제한된 성전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께서 구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구원도요 그곳에서 그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구원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도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 자체가 구원이고 생명인 것입니다. 말일에 우리가 모이는 것도 바로 주님의 영원한 임재가 있는 아버지의 집인 것이고요. 구원이 없었다가 그때 가서 갑자기 구원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구원이 계속해서 이어지다가 최종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최종 구원이 있는 그곳이 여호와의 산의 꼭대기에 있는 거룩한 곳이고 우리의 좁은 문, 좁은 길 끝에 있는 찬란하게 빛나는 성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길 끝에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요. 이곳이 바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여호와의 산, 거룩한 곳인 것입니다. 이제 누가 이 여호와의 산에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지 알아야 하겠는데요. 4절을 보면 그 비결을 말씀합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해야 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아야 하며 거짓 맹세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비결입니다. 최종적으로 주님 앞에 그 거룩한 곳에 설 수 있게 되는 비결인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씩 살펴봐야 하는데요. 먼저 손이 깨끗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손이라고 하는 단어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잠언 31장 31절에 보면요.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손의 열매라는 것은 그 행한 일이라는 말과 그대로 연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이 깨끗하다는 말은 행동이 깨끗하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우리가 보통 손으로 더러운 것을 만지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지요. 냄새가 나지요. 손에 오물을 치우면 손에서 오물이 묻고 냄새가 납니다. 손으로 생선을 다듬으면 손에서 생선 비린내가 나고요. 손으로 음식을 먹어도 손에서 음식 냄새가 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 모두가요 손에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은 행동을 나타내는 상징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거나 느껴지는 육적인 것만 손에 남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한 모든 행동도 손에 남아있게 됩니다. 거짓말과 다른 사람에 대한 안 좋은 얘기로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는 그 사람의 손에는 그 피해를 당한 사람의 피가 묻어있게 되고요. 음란을 행하고 온 자의 손에는 음란의 흔적이 남아있게 되어 있습니다. 남을 속이고 이득을 취한 자의 손에는 사기의 흔적이 남아있게 되어 있고요. 도둑질한 자의 손에는 도둑질의 흔적이 남아있게 되어 있습니다. 남을 미워하는 자의 손에는 미움의 흔적이 남아있고요. 남을 저주하고 온 자의 손에는 저주의 흔적이 남아있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쫓아 살며 주님보다 더 소중한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았던 자의 손에는 우상 숭배의 흔적이 남아있게 되어 있고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의 쳇바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의 손에는 불신앙의 흔적이 남아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흔적들이 내게 있다면 그것은 내 손이 지금 영적으로 더러워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안에 사랑이 없다는 반증이 되기도 합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 손이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주의 임재 앞에 예배하고 있는데 손이 더러워져 있다면 여러분 지금 손을 씻으시기 바랍니다. 손을 깨끗이 하라는 것은요 다시 더럽히지 않으려는 노력이 기본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로만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저를 깨끗게 하여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서 생각을 바꿔서 깨끗하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그 노력의 다짐이 밑에 깔려 있는 것을 말합니다. 손이 더러워진 상태에서는 여러분 더러운 것을 다시 만지는데 주저함이 없어요. 이미 더러워진 손인데 뭘 만져도 무슨 상관입니까? 똥을 만진 손으로 뭘 못 만지겠습니까? 근데요 지금 손이 깨끗하다면 더러운 것을 만지는데 주저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저함이 있겠죠. 조금이라도 더러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씻으려고 노력을 하겠죠. 여러분 그래서 손을 씻는 게 중요합니다. 어차피 더럽히실 텐데 뭘 씻어? 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 말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본인이 아셔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자격이 있고 깨끗하고 당당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주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없는 우리들이지요. 깨끗해야지 주님 앞에 설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들 중에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 중에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더러운 존재들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필요해요. 그러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는 것이 더럽고 추한 모습으로 나와서 그대로 있다가 그대로 돌아가라 이 소리가 아닙니다. 그런 모습으로 더러운 모습으로 나오지만 주님 앞에서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의 더러움을 발견하고 아 내가 손을 씻어야 되겠구나, 내게 깨끗하게 씻어야 되겠구나, 내가 변화되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손을 깨끗하게 하실 기회를 주십니다. 깨끗이 씻을 물을 제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씻을 물이 제공되었는데도 씻지 않는 것은 누구의 책임일까요? 바로 씻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의 책임입니다. 마치 주시는 은혜를 걷어차는 것과도 같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예가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예가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데요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풀고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모든 사람을 초청을 했어요. 그리고 혼인잔치에는 그 초청한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임금이 그 사람을 보고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그 사람의 손과 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고 명령을 합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초청해 놓을 때는 언제고 그까지 예복 하나 안 입었다고 쫓아내는 것은 뭘까요? 이해가 안 되죠. 예복이 뭔데 그리 중요한 걸까요? 이 비유 말씀의 속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라면 이 말씀이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비유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여러분 아셔야 하는 게 있는데 뭐냐 하면 그 시절에 혼인 예복은 각자가 준비해 가는 것이 아니라 잔치를 베푸는 측에서 그냥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초대를 받았다면 당연히 그 사람을 위한 예복이 준비되었겠지요. 그러니까 입으라고 예복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혼인잔치에 참여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 자리에 나와 있지만 혼인잔치가 그에게 중요하지도 않고 이까지 예복 따위 입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쫓겨난 거예요. 여기 있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나가라 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습니까? 아니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깨끗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순전히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깨끗이 씻으라고 손을 씻을 물이 제공이 되었는데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의 죄가 드러나 있는데 자신의 더러움에 그대로 느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씻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회개할 마음이 없고 믿음을 지키며 살기 싫다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 생각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것이 자신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고 관심 밖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쫓겨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거룩한 산에 오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그 거룩한 곳에 서기 위해서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자신의 손에 뭐가 묻어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손에는요, 우리가 삶 속에서 행한 모든 것들이 다 묻어있습니다. 손에 어디가 더러운지 알아야 깨끗이 다 씻을 수 있듯이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서,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의 더러움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안 보고 씻으면 때가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게 되듯이 어디가 더러운지 말씀하여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손톱에 낀 때까지도 깨끗하게 씻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만 있어도 살인한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마음의 음욕만 품어도 이미 가늠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실수한 것이 내게는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져도요, 상대방이 그 말을 상처로 받았다면, 가슴에 비수를 꽂는 것 같은 말로 받았다면 여러분 그것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신앙인은요, 자신의 더러운 부분이 발견되었을 때 부끄러움에 얼굴을 붉히며 손을 씻으려고 하지만, 온전하지 못한 신앙인은 더러운 부분이 발견되었을 때 어떻게 할까요? 씻어내지 않고요, 그 위에 자꾸 무엇인가 덮으려고 합니다. 자꾸 감추려고만 합니다. 결국에는 자신도 어디가 더러웠는지 잊어버리게 되죠. 더러웠던 것을 덮어버리니까 이건 죄가 아니야, 더러운 게 아니야 하면서 덮어버리니 어떻게 본인이 더러운지 알 수 있겠습니까? 씻을 기회조차 놓쳐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누가 여호와의 산에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 하면,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것과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것과 거짓 맹세하는 것이 각각 별개의 조건들 같지만,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라 다 이어진다는,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것은, 그 말씀은 오늘 말씀에 여호와의 산에 올라 거룩한 곳에 선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까 읽었던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주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말씀이 나왔죠. 말씀을 보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는데요, 바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즉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염시키, 두 마음을 품어서 마음을 오염시키지, 부패시키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두 마음을 품는 것 자체가 마음을 거짓되게 만들고 부패하게 만든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 10절 말씀해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그 마음속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고 그 안이 얼마나 거짓되고 부패한지 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청결한지 아닌지, 두 마음인지 아닌지 분별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에 그러니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지요. 믿음의 사람들이 한 마음을 품어야 하는데, 즉
주님께만 집중되는 마음을 품어야 하는데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뜻을 헛하는 데 두고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갈라진 마음으로 사는 신앙인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입술로 고백을 내 마음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만을 섬깁니다 라고 고백을 하여도요, 주님보다 더 중요한 것을 지금 마음속에 가지고 살고 있다면 뜻을 허탄한 데 두고 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고백은 다 거짓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벌써 세 가지가 다 나왔죠. 마음이 청결한 것과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것과 거짓 맹세하지 않는 것 모두 다 나왔습니다. 이 세 가지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마음을 두 개로 나누어 하나님께 하나, 재물에 하나 이렇게 두고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라는 것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개가 똑같이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마음은 하나님께 가 있습니다. 재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재물의 마음이 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재물 때문에 신앙을 잠시 내려놓는 것은 전혀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두 개로 동등하게 나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늘 얘기하죠. 하나님 믿는 것도 가능하고 재물을 섬기는 것도 가능하다. 사실 재물을 섬기는 게 아니다. 그냥 돈이 필요할 뿐이다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필요한 것과 섬기는 것이 여러분이 말만 다르게 할 뿐이지 같을 것임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31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는 것은요, 한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갈라지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는 길은요, 여러 갈래의 길이 아닙니다. 단 하나, 단 하나의 길밖에 없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놓으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갈 수 없는 일입니다. 온 마음으로 한 가지 마음으로 가야지만 통과할 수 있는 좁은 문과 좁은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다른 길이 많다고 하지만 다른 길 없습니다. 여러분, 두 마음을 품고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길입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고 뜻을 허탈한 데 두고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길인 것입니다. 아무리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린다, 주님만을 섬긴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도요, 그 고백은 거짓 고백, 거짓 맹세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심판의 자리에서 이 거짓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거짓 맹세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아예 그 말을 정해놓으셨어요. 마태복음 7장 23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신다고 그렇게 이미 그 말을 정해놓으셨습니다. 마음을 청결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짓 맹세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께만 마음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의 우선순위가 주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먹고 마시는 이유도, 내가 공부하는 이유도,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도,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도 내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내 가족을 보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주님을 위해서 그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인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손이 깨끗해야 하고 마음이 청결해야 하고 뜻을 허탈한 데 두지 말아야 하고 거짓 맹세하지 말아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주님의 산에 올라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솔직히 자신을 점검해봐도 아시겠지만 주님의 산에 올라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신이 없습니다. 이 말씀들을 지킬 자신이 없습니다. 아무리 말씀 앞에 다짐하고 각오해도 설 수 있는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주님의 산에 오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거요, 정말 어렵습니다. 믿음도 왔다 갔다 할 때가 많고요. 돈이 필요해서 열심히 살다가 보면 돈을 쫓아 살다가 마음을 돈에게 빼앗길 때도 많습니다. 회개를 하였음에도 어느 순간 보면 같은 죄를 또 짓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 6절에서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꾸 실수하고 무너져도요, 여러분 주님을, 주님의 얼굴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73편 23절에서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내 손을 붙들어 주셔서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해서 말씀대로 살 자신이 없지만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십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봐야 합니다. 낭떠러지에 스스로 몰아 세워서 자신이 낭떠러지 절벽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고개를 들어서 자신을 바라보기를, 자신을 찾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져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스스로 잘못된 길로 접어들어 낭떠러지에 있게 들어도 주님은 우리에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라고 하는 아가서 2장 13절 14절 말씀을 여러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함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자리에서도 주님께서 붙들어주시면 됩니다. 주님이 붙들어주시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붙들어주시면 절대로 엎드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24절에서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미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찾으심으로 주님의 붙드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주님의 얼굴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킬 자신이 없지요. 근데 주님이 붙들어주시면 가능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믿음이 생겨가지고 내가 스스로 말씀대로 살 수 있어 라고 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몇이나 있을까요? 잘 돼봤자 바리새인밖에 더 되겠습니까? 바리새인 천국갈 수 있는 믿음이라고 하셨나요? 아니요. 바리새인보다 좋은 믿음이 아니면 천국까지 못한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품에 안고 주님 산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모두 함께 주님의 이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의 산에 올라 주님 앞에 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 앞에 설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가만히 여러분 지나갔던 시간들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손에 무엇이 묻어있는지, 여러분의 손이 더러운 것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어차피 또 더러워질 건데 뭘 또 씻어 라고 얘기하는 것은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아놓고 예복을 입지 않아서 쫓겨난 사람과 똑같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노력이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더러워지지 않고 주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하는 그 마음,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끊임없이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사이의 모습은 비록 죄 많고 허물 많고 실수 많고 똑같은 죄를 지을 때도 많은 참 정말 구원받기 힘든 존재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죄인을 의인이라고 칭해주시고 품에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주신 은혜를 박차버리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행위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손을 깨끗이 하시고 마음을 청결하게 하시고 뜻을 허탈한 데 두지 마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진실한 고백을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참 죄인이고 연약하여서 말씀대로 살길 자신이 없사오니 아버지 붙잡아 주셔서 주님 품에 안아주셔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굳건히 붙잡아 주셔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붙들어 주심을 받고 품에 안아 주심을 받아 그 인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험난한 시기에 마귀가 우는 사자가 굶주린 사자가 먹잇감을 찾아
어슬렁대듯이 우리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낚아채려고 하지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붙들어 주신 줄 믿사오니 저희들 이 험난한 시기에 믿음 잃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붙잡아 주시고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